맛있게 나누시고 제가 고기 선별해서. 네. B세트 4개. 예. 시그니처 하나. 오겹 하나. A세트 2개. 야, 많이 공국이 총 10개. 공국 10개. 10테이블과 한 번에 나갈게. 10테이블. A세트 하나 빨리 가야 돼. 예, 지금 훈련 들어갑니다.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. 무한장 하나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. 풀가동이다, 풀가동. 전쟁 패스인데. 가까운 쪽. 오! 어머. 어떻게 그냥 기다리고 있어. 에헤. 아, 진짜 풀었다. 버려야지. 그렇지. 여기 뭐야? 할 수 있죠. 그리고 저기 21번 취소해달래요. 고기 너무 늦는다고. 완전 떨어지는데. 그거는 그럴 것 같아. 너무 오래 기다려. 여기 지금 코스 안 돼. 계산기도 안 된대. 환장하겠다 진짜. 원래 같이 손발을 마시던 직원들이 아닌 새로운 직원들과 새로운 공간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. 제주도에 그냥 오신 분들은 다음 일정 때문에 가야 되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비행기표도 있고. 다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. 맞아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처음이어서 조금만 늦어질 수 있으니까 네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오래 걸리죠. 진짜 죄송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 2,500마리 정도밖에 없는 전 세계 2,500마리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한 2,500마리 정도밖에 없는 500마리가 늘었네? 500마리가 늘었어요. 2,500마리? 원래 2,000이었어요. 2,000이었는데 무슨 500마리가 늘었어요? 누군가가 한 농가가 키우겠다고 뛰어들었어 작년에. 내가 송문 씨 덕분에 우리나라 흑돼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2,500마리밖에 그거밖에 없어요, 진짜? 현재 2,500마리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토종 제주 흑돼지고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20분 기다렸구나. 이게 오래 좀 걸리긴 해. 전 세계 2,500마리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토종 이거 한 3,000번 한 것 같아요. 이 설명만. 아니, 온 순서대로 줘야 되니까. 배고픈데 빵 먹어볼까? 아빠가 사왔구나. 빵 먹고 있는 거야. 식전 빵. 여기는 갈 수가 없어. 식전 빵. 음료도 이미. 에이. 빵. 아, 하도 안 나오니까 빵을 구해놨네. 아, 그 옆에서 빵을 산 거죠, 베이커리에서?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기다려서. 아, 확실히 맛있다. 빵 먹고 있었구나. 30분만에 나왔대요. 와, 너무 좋아. 진짜 저기 이상호 팀장이랑 막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러니까. 네? 우린 가족 단위로 맞아요.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. 가족들이 저 잔디에서 뛰놓는. 어머, 어린애들이 저렇게 뛰어놀고. 어, 진짜 뛰어논다. 놀아요. 근데 아이가 뛰어노는 것 치고는 너무 빨리 뛰어나가는데. 나가는 것 같은데. 아니, 가는 길에 그냥 카메라 찍힌 것 같은데. 근데 식사 즐겁게 하시고요. 커피랑 말씀 많이 드세요. 이거는 이거 서비스 처리하고 있어요. 아, 이분도 안 들리게 얘기했어요. 전 들었어요. 다행이네. 잘 알겠습니다. 저는 사전에 약속한 거죠. 그렇지, 못 들어차오고. 아니에요, 진짜. 거의 끝났습니다, 그래도. 그러게.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열째 타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흑돼지는 맛있더라고요. 근데 백돼지 쪽은 고기가 조금 그래야 돼요. 와이프. 어떻게 했어? 그냥. 쉬는데 할 일이 봤어? 아니 근데 그냥 잠깐 온 건데 아니야 밥 먹어 괜찮아? 돼? 나 조금만 하고 앉아 있어. 이
이상호 팀장에게 제주 발령 나니까 딴 회사 알아보라고 했던. 아, 맞네. 그분이에요. 저는 아직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 이상호 팀장님이 이날 원래 휴무거든요. 맞아요. 갑자기 소환이 돼서 이제 너무 바쁘니까 온 거예요. 그렇죠. 아내분이 지금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? 소문 어디 갔어? 소문 셰프 어디 갔어? 자, 주문은 됐고 쓸 수 있죠. 그렇죠.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. 한마디 해야죠. 와, 진짜 아, 깜짝 놀라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나 그냥. 네. 어쩐 일이세요? 깜짝 놀래켜주려고 왔죠. 5년 차, 결혼 5년 차인데 제가 그때 사회를 봤었고 지금 너무 인꼬부부예요. 아니 저 아내보다 웃겼어. 이렇게 땡겼어. 내 남자예요? 뭐예요? 오해하겠다. 와, 진짜 오늘 뭐. 왜 같이 오신 거 얘기 안 했어요? 아, 아니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? 이참에 그냥 얼굴 보고. 그러니까요. 차는... 복지 네.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? 아, 돈 짓구나. 외조하러 오셨네. 어떤 복지를 원하세요? 그 가족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. 일단 쉬는 날을 보장하고 여름 휴가 보장. 아니 뭐 돈 많이 주면 좋고.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신 스타일. 아니 오늘도 쉬는 날인데 왔잖아요. 그치? 왔죠. 쉬는 날 휴가 이런 거 없어요? 있는데 네. 걱정돼서 직접 오신 거예요, 팀장님은. 아, 첫날. 근데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고. 네. 그럼 보너스 좀 주셨나요? 아, 와, 정말 웃기네. 아, 설마, 진짜 아예 설마.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이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입으로 내기 참 힘든 말이에요. 피고용? 와이프가 당당하게 말해주는 게 아. 고맙다.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렇게 쳐다보는. 아니 쉬는 날도 아침부터 전화 받고 막 이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. 와. 팀장님의 얘기할 못하는 것들. 그러니까 쉬는 날 보장. 못하죠. 여름 휴가 보장. 괜히 얘기하면 또 성우 셰프 웃는 거죠. 저 혼났어요. 봐봐 한마디 하러 내가 온다 그랬지? 올해는 제가 다 이해하죠. 이해하고 내년에 진짜 딱. 내년에. 일주에 어때요? 일주에 어때요? 오? 완전 좋아. 진짜로? 완전 좋아요. 어, 성수기에 일주일. 제가 복지 제가 구워드릴게요. 와, 영광입니다. 그냥 앉아요. 아니야, 아직 할 일이 많아서. 일단 자기 먹는 걸 보고 싶어. 아, 자기라 그래요? 아, 네네. 근데 이름 부럽다, 아직 신혼이라서. 무슨 신혼이야, 근데 5년이야, 5년째인데. 미안해, 나만. 여기 팀장님, 네. 같이 식사하세요. 여기. 아, 이거 좀만 치워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빨리 식사하세요. 어차피 아, 감사합니다. 먹을 거,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. 아, 그래도 좀... 이게 복지 아니겠습니까? 아, 그 복지 아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복지 괜찮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, 네. 직원 중에. 너무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아, 뭐지? 아, 저 앞에서 나가다가 그냥. 아니, 근데 정리는 해야 되니까. 그 가만 나 테이블도 많이 있더만. 일부러 시선에 보이는 쪽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. 바보라는 거? 근데 뭐야, 먹으라는 거야, 뭐야. 저 형수님한테는 저예요. 아,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, 여봐. 아, 이왕 베푸는 거지, 베푸는 거지. 제주까지 갔는데, 와. 이게 문제입니다.